산과 산 사이에 터널과 터널 사이에 높이 40m 고가 위로 공중으로 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 바로 이게 예비 타당성 안에 지금 양서면 접속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타 보고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실시 설계상 이게 나중에 확장이 안 되도록 이게 실시 설계가 되고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만큼 공사가 다 진행이 된 것 같다. 고로 과연 여기에 이 공중으로 가서 이 교각에다 붙이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밑에 복호처인이라는 하천이 흐르면서 지방도가 있고 마을이 이 밑에 조성이 돼 있어서 교각이 이 접속부뿐만 아니라 이 접속부부터 이 터널을 지난 부분까지 상당 기간이 마을 위로 교각이 가야 됩니다. 기존에도 교각이 있는데 T자로 교각이 다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에서는 이 점은 지적은 하지만 본 타당성 조사에서 이 부분을 대안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터널과 터널 사이에 1km 남짓한 구간에다가 40m 공중으로 가서 길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서는 교각들에 대해서 민원이 과연 이게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로 확장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T자로 붙여도 40m 교각으로 세워진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김병우 의원님 계시지만 이게 처마 끝을 늘리는 거 하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KDI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엔지니어링 회사가 예타는 1억짜리고 나중에 20억짜리 할 때 이걸 제대로 하되 근본적인 노선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오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